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방금 읽으신 대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은 데리고 나온 사람의 믿음과 또 귀신 들린 사람의 믿음이 함께한 결과인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귀신이 사라졌고 있었던 혀를 풀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놀랐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큰 영광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여론을 조장을 해서 사악한 이론을 만드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에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으로서 쫄개 귀신을 일부러 쫓아내셨다.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악한 혓바닥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메시아를 바로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상한 말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누구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구절을 읽을 때 지나갈 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정작 거룩하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지도자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였고 그들의 입이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혓바닥이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감각으로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실현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적인 판단과 열심은 오늘 본문을 볼 때 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크게 두 가지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는 열심히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고 또 누구보다 중심에서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고 그런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판단과 열심은 어떤 행태로 결과가 나오느냐. 첫째, 결국에는 모든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예배당, 교회, 이 교회 생활을 통한 신앙 생활에 있어서 큰 교훈을 줍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많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다. 나는 직분이 이렇다. 나는 여기에 속한 지 오래된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느냐.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 체험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오래되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일지라도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표정과 행함과 모든 것들이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꼴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경우예요, 이게. 결정적인 예로 청년 사울을 보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죠, 제가. 당시 청년 사울이 하나님을 부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고 또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죠? 많은 것들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성전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뭡니까?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스테판 집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죠. 죽었던 관리의 딸이 다시 살아났죠. 맹인들이 눈을 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귀신도 떠나고 말도 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내가 몇 년 종교생활 했나 이게 아니고 내 직분이 뭐냐 이게 아니고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한 고통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뭐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당시 세계 최고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문구가 창세기에 등장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교회일 할 때도 개인일을 할 때도 또 전도를 할 때도 뭘 하든지 간에 뭐가 임해야 돼요? 내 이름 위에, 내 머리 위에, 내 인생 위에, 내 행함 위에,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되고 바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살아내야 될 이 하루 세상살이에서도 모든 억압과 착취와 눈물과 아픔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공평한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는 언제나 예수를 바로 아는 믿음의 자리, 신앙 고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크든지 작든지 하늘의 기적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날마다 가득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마음으로 주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